깍꿍아이의 초코파이입니다. 알파리포산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알파리포산인데요. 강력한 항산화 효능을 하여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알파리포산은 몸속에서 자연적으로 생성이 되지만 다른 식품들과 보충제로 섭취들을 많이 합니다. 이 성분은 체중 감소에도 좋고 당뇨병에 좋은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성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성분은 인간 세포에서 발견되고 있는 화합물인데요. 강력한 항산화 효능을 합니다. 이 성분의 항산화 특징은 몸속 염증을 감소시켜주고 혈당치를 낮춰주며 노화 지연과 신경기능을 높여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인체에서 만들어내는 알파리포산은 아주 소량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보조식품을 통해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시금치나 브로콜리, 토마토, 콩나물, 그리고 붉은 고기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중 감량에 좋은 알파리포산. 연구에 의하면 이 성분은 체중 감량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 알파리포산을 섭취하게 되면 인체의 휴식 시 칼로리 소모량을 증가시켜준다고 합니다. 이 성분에 의해 체중 감량은 있지만 아주 약간의 체중 감소를 보이기 때문에 체중 감량 부분은 무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병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높은 혈당 수치는 당뇨병 환자분들에게 좋지 않은데요.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장질환이나 시각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알파리포산은 혈당 수치를 감소시키는 데 좋고 당뇨병 환자분들에게도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의하면 이 성분 섭취를 통해서 60% 이상까지 혈당 수치를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분은 당뇨 합병증을 감소시켜주는데요. 당뇨병에 의한 안구 손상과 신경 손상 등의 위험을 감소시켜줍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고 예쁜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파리포산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당뇨를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당뇨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노화를 억제해줍니다. 강력한 항산화 효능이 있어 피부 노화를 억제해줍니다. 연구에 의하면 이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바르게 되면 주름을 개선시켜주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가 손상되는 것을 억제해주고 피부 노화를 줄이는 데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기억력 향상에 좋습니다. 노화와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 기억력이 저하되거나 기억 상실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런 증상을 억제해주는데 좋고 알츠하이머병 등의 질환이 진행되는 것을 늦춰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몸속 염증을 줄여줍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당뇨병이나 암과 같은 질병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성분은 몸속 염증 지수를 감소시키는 데 좋다고 합니다. 심장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켜줍니다. 강력한 항산화 효능이 자유 라디컬을 제거해 주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런 효능으로 심장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켜주고 콜레스테롤 제거에도 좋다고 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